6개월. 어. 에이, 아빠 등 뒤로 숨었어. 남, 여자 오빠예요? 남자? 어머. 안돼 안돼 안돼. 어머 어머. 무서워 무서워 겁이 나서. 저 뒷면에 감춰져 있는 그 내면의 세계. 그래 주인을 무는 강아지 같지 않아. 그럼 발 쓰지 발. 여기서 화장실에서 먼저 씻고 가. 리에 발 씻자. 리에 발 씻자. 발. 리에 발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가자. 기다려 기다려. 가야. 기다려 기다려. 알았어 알았어. 기다려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. 리아 그럼 저쪽에 가서 하자. 저쪽에 가서. 리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너무 무서운데. 가 잘 잘 잡고 있어. 아빠 줄 잘 잘 잡고 있어. 에이, 저는 아니지. 어머. 저는 아니지. 게을용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프로그램을. 저건 아니지, 걔가. 출연하셔야 되는데. 아, 저 걔가 저런 건 아니지, 주인한테. 아니,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모습일까? 가 잘 잘 잡고 있어. 아빠 줄 잘 잘 잡고 있어. 이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아니야, 리에 괜찮아, 괜찮아. 기다려. 알았어, 알았어. 우리 저 아드님은 그냥 저렇게 가셨어. 다 지금 어쩔 줄 몰라하세요, 가족분들이. 이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장난꾸러기라도 좋고 많이 먹어도 좋고 뭐 우리를 괴롭혀도 좋은데 무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으르렁대면서 무는 행동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 리아 정도면 산책 나갈 때 입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. 해야죠. 그 정도면. 예, 가장 큰 문제는 보호자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. 저희가 공격성을 판단을 할 때 그래도 이 공격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,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호자는 그래도 이 반려견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거든요. 지금 현재는 이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견종이 지금 정해져 있죠.